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채싱 기출 문제 1회 이론 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회계상 회계 순환 과정의 순서가 가장 맞는 것은? 자, 회계 순환 과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거래를 식별합니다. 거래인지 확인해서 분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를 하고요. 정기는 장부에다 다 옮겨 적는 걸 말합니다. 여기까지를 결산 전까지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결산 시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정기한 내용이 정확하게 장부에 기록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기말 수정 분개를 합니다. 수정분기한 내용이 정확하게 정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비용 계정을 집합손익 계정을 설정해서 마감합니다. 집합손익 계정의 차액을 자본금으로 대체하고 집합손익 계정을 마감합니다.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지막으로 마감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보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의 거래에 대한 분개로 맞는 것은? 8월 31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0만원이 회수불능이 되다. 자, 파산으로 회수불능 됐으므로 대손입니다. 단 8월 31일 1일 이전에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은 4만원이 있음. 대손이 발생되면 제일 먼저 대손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서 그 금액으로 회계처리를 하고요. 이 문제처럼 해당되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 해당되는 채권이 매출채권이면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하고 기타채권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손충당금 잔액 4만원 가져다 쓰고요. 해당되는 채권이 매출채권이므로 대손상각비로 나머지 부족한 6만원을 회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대손충당금 4만원, 차변의 대손상각비 6만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10만원 이렇게 분개해야 되고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 화면 지우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으로 가장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은 취득시 발생되는 재비용은 포함합니다. 하지만 환출, 애누리, 할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금 취득 과정에 발생되는 비용은 포함해야 되므로 그 비용들이 운임, 하용료, 보험료, 수입 관세 등이 됩니다. 이 취득 시에 발생됐다면 포함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취득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다. 자, 그러면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의 정답은 매입시가 취득시를 의미하죠? 예,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판매수수료고 이게 판매시고 이건 인수 후 그랬으니까 취득한 이후 그랬으므로 다 비용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 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의 이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무형 자산이 아니고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 자, 무형 자산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권, 그 다음에 특허권, 광업권, 이 외에도 개발비,
개발비도 좀잘 나오는 거죠? 개발비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특허권처럼 해당되는 실용신안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표권, 그 다음에 의장권, 뭐 이런 것들이 더 있습니다. 특허권부터 시작해서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을 이제 산업재산권이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현재 단기매매증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기말 평가를 하는 경우 올바른 분계로 가장 타당한 것은?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A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20만 원인데 기말의 공정가액, 공정가액은 같은 말이 공정가치 이런 뜻입니다. 30만 원이다. 단기매매증권은 기말이 되면 장부금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이 발생되면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짜리가 30만 원 됐으니까 예, 10만 원 올랐죠? 예, 10만 원 올랐습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액 1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B사 주식은 취득원가는 15만 원인데 기말의 공정가액은 12만 원이므로 예, 3만 원 떨어졌네요. 예, 이거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죠. 자, 그래서 A사 주식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액 10만 원 발생했고, 자, B사 주식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3만 원 발생했습니다. 보기에서 보면 다 평가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를 상계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10만 원에서 3만 원 빼면 결국에 플러스 7만 원이고, 자, 이 플러스 7만 원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비유동부채로 맞는 것은? 자, 6번의 정답은 1번이죠? 자, 그럼 비유동부채를 외워보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비유동부채가 사채,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따라서 이네 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네 개를. 이네 개가 비동부채에 해당이 된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중요한 항목은 재무상태표 본문의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 그렇습니다. 자본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렇지 않죠? 이거 어디에 속하는 거 이거? 얘는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거잖아. 이익잉여금에. 자본여금에 속하는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감자차익,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익,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그 다음에 4번에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 맞습니다. 예, 정답 틀린 거.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수익과 비용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예, 직접적인이라고 그랬어요.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따라서 비용을 인식하는 것은 딱 하나죠. 매출원가입니다. 즉, 물건 판거 있으면, 매출액이 있으면 그 물건의 원가를 바로 대응시키는 거죠. 해당되는 물건의 원가를 이익을 붙여서 판 거니까 이렇게 바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수익에 바로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게 매출 원가예요.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뭐냐면 잘 보시면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사무직원 급여니까 이거는 판관비죠. 판관비는 해당되는 매출액 올릴 때 발생된 비용은 맞는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재화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 지출 또는 부채 발생이 되는 그러한 비용이 발생된다면 판관비로 처리해라. 즉, 판매 관리 활동을 통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판관비로 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으므로,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제조원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문제가 그 전산회계 1급에서는 8번까지가 재무회계에서 나오고요. 자, 9번부터가 원가회계입니다. 원가회계가 보통 5개 나와요. 그래서 9번부터 13번까지가 원가회계가 보통 많이 나오고 나머지 두 문제는 부가가치 세법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원가에 했던 걸잘 생각하십시오. 1번. 1번. 간접비는 제조 및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이지만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분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맞아요. 특정 제품에 얼마 썼는지 추적이 되면 그건 직접비고 직접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비하고 같은 말이 뭐죠?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사용한다. 공통비라고 그러죠. 공통으로 사용하므로 해당되는 제품에 얼마 썼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어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고정비는 조업도의 변동과 상관없이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하다. 2번도 맞는 말이죠. 네, 고정비 그래프가 생각나세요? 많이 만드나 적게 만드나 전체 들어가는 총 비용이 똑같죠. 그래서 똑같다고 그래서 일정하다고 그래서 고정비라고 그러잖아요. 그 결과 단위당 고정비를 낮추려면 조업도를 늘려라, 생산량을 늘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단위당 고정비고요. 이게 총 고정비입니다. 그다음에 3번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총원가가 증감하는 원가를 변동비라 하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동비가 여기에 속한다. 예, 맞는 말이죠. 예, 변동비에 속하는 것들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원가 배분 방법 중 용역의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원가 배분 방법은 단계 배분법이다.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고려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호 배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기본 원가 같은 말이 기초 원가거든요. 또 다른 말은 직접비라고 그래요. 기본 원가, 기초 원가와 가공비 합은 얼마인가? 자, 이거 같은 말 기본 원가 암기하셔야 돼요. 기초 원가 또 뭐라고요? 예, 직접비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본 원가 직접비부터 구해보죠. 직접비,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이두개 더하면 돼요. 두개 더하면 얼마냐면 47만 원. 자,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가공비의 공식이 어떻게 되죠? 가공비의 공식이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렇게 되잖아요. 가공비 공식이. 그럼 가공비 체크해 보면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니까 간접비 다 말하는 거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그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48만 원.
참고로 광고 선전비는 제품 제조원가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47만원에다 48만원을 더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4번이 되겠네요. 95만원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식회사 세무의 6월 중 직접 노무비를 계산하면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직접 노무비를 물어봤습니다. 자, 자료를 보면 6월 중 35,000원에 직접 재료를 구입하였다. 6월 중 제조 간접비는 27,000원이다. 6월 중 총 제조원가는 109,000원이다. 직접 재료의 6월 초 재고가 8,000원이었고 6월 말 재고가 6,000원이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음에 두 개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당기, 즉 이번에는 이제 달이니까 당월이겠죠? 당월 총 제조원가, 총 제조비용은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직접 노무비잖아요. 그 주어진 자료는 총 제조원가는 109,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 직접 재료비는 이 내용, 맨 위에 있는 내용하고 맨 아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구하라는 말이고, 그리고 직접 노무비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27,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를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기초재고 플러스, 달로 따질 때는 올초 재고가 되겠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 올말 재고. 이게 사용한 거잖아요. 재료를 사다가 사용을 하면 재료비가 됩니다. 그래서 8,000원, 2월 돼서 넘어온 8,000원에다가 매입한 45,000원 빼기 기말에 6,000원 이렇게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직접 재료비 소비액은 47,000원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47,000원 플러스 직접 노무비죠. 그 다음에 플러스 제조 간접비 27,000원. 자, 그 결과 정답을 구할 수 있어요. 직접 노무비를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숫자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정답은 35,000원. 자,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원가 방식이 아닌 것은?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원가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직접, 단계, 상호입니다. 이 세 개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단일 배분율법은 보조 부분의 원가를 하나로 보고 계산할 것인가, 두 개로 보고 계산할 것인가에 따른 배분 방법입니다. 즉, 두 개로 본다면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그러고, 하나로 본다면 단일 배분율법이라고 그래요. 두 개로 본다는 말은 보조 부분에 있는 그 원가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각각 구분해서 본다는 말이고, 이걸 합쳐서 보는 게 단일 배분율법입니다. 하나로 보든 두 개로 보든 보조 부분에 원가 배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 부분으로 배분을 해 가는 거죠. 지금 물어보는 거는 그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걸 물어봤으므로 정답 1번이 아닙니다. 나머지 세 개가 맞고요.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 원가 집계 계정의 흐름으로 가장 맞는 것은? 1번,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2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1, 2번 다 틀렸네요. 3번 단기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이것도 틀렸고 이게 제품이 돼야 되는데 이제 4번이 맞네요. 4번. 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단기 총 제조 비용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자, 경비를 말합니다. 그 재료비, 노무비, 경비, 직접비, 간접비를 다 합쳐서 우리가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 비용이 발생이 되면 그 비용을 제공품 계정 차변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차변에다가.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가는 건데 제품 계정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단기에 또는 당월에 완성된 제품 제조원가는 완성이 됐으니까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해서 매출원가를 산출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제품 계정 차변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공품이 아니라 제품이 됩니다. 1, 2번 틀렸어요. 네, 3번 단기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예, 상품이 아니고 제품이 돼야 되죠. 제품. 팔려나간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에서 빼서 매출원가 차변 비용 처리가 돼야 되죠. 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제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그 다음에 제품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제품 매출원가 차변으로 팔려나간 거는 대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이 예.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 단기 재료비 소비액은 재료비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료를 사와다가 쓴 만큼 계산이 끝나면 그 재료비 소비액이죠. 이거는 해당되는 재료비 계정 이게 비용이니까 차변에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차변에 썼다가 그 다음 이 재료비 제공품으로 대체돼서 넘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간의 거래 내용이다. 주식회사 용감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할 때 다음 내용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 네 가지인데 첫 번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두 번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세 번째 공급가액과 세액 네 번째 작성 연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용감은 강남 스타일에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두 개를 공급하였다 그랬으니까 물건을 파는 회사가 용감이죠. 회사 이름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첫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강남스타일인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 있잖아요. 자, 없는 거는 작성연월일이 빠졌죠.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 정답은 그래서 14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봅니다. 다음 중 거래 징수 내용으로 틀린 것은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임
즉 과세 물건을 파는 사업자죠. 과세 물건을 파는 사업자는 누구한테 팔든지 간에 물건을 과세해서 팔아야 돼요. 즉 부가세를 붙여서 팔아야 됩니다. 자, 1번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를 침. 네, 맞아요. 부가세 붙여서 팔면 그 물건을 사가는 사람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해야 되죠. 2번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제도. 예, 그걸 거래 징수라고 그래요. 이 용어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 공급가에게 세율을 곱한 금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 공급가에게 세율을 곱하면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세액이라고 그러죠. 이거 세액이고 그 세액을 징수하는 것을 거래 징수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4번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면 거래 징수 의무가 없음. 공급받는 자가 면세든 과세든 따지지 않아요. 예. 우리가 과세 물건을 파느냐 면세 물건을 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세 물건을 판다면 부가세액을 반드시 징수를 해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아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 징수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있죠.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